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학교 교실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교사가, 그것도 20대 교사가, 자,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 초등학생은 교사에게 마구 폭행을 휘둘러서 전치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교사에게 학생이 폭행을 휘둘렀다. 그것도 초등학생이.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자, 교실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동안에 학교에서는 도대체 교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뭐, 일각에서는 여기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 뭐, 학생들의 학폭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이 교사에 대해서 학생이 이렇게 폭행을 하는데, 이런데도 오히려 이 폭행을 한이 가해자 학생에 대해서 학생 부모는 오히려 학생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 정교조나 이 노조 중심의 이 교사들 운영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진보 교육감 소속인데. 이러니까 그동안 뭐 학생들이 인권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제대로 현장에 있는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오로지 인권, 관념적인 그런 가치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학생들이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폭력성이나 분노가 제대로 폭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제대로 통제도, 가르치도, 대책도 세우지 못한 것 아닐까. 자, 이러니까 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학생과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는 학생 A가 뒤에 앉아있던 학생 B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노조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B의 학부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와서 교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규 교사인 A씨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다고 합니다. 갑질을 한 학부모의 아버지이자 학생의 할아버지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의 한 의원이다 하는 루머가 확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기호 의원이 지금 갑자기 유탄을 맞아가지고 본인이 극구 해명했습니다. 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신저 방에도 글을 올려서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에 제 손자, 손녀 중에 재학생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외손녀가 한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다. 자, 신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을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도 키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기호 의원도, 왜 이런 이야기가 자신에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다. 이렇게 하면서 상과 면목을 빈다고 하면서, 한기호 의원이 지금 여기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좌표를 찍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학교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인데, 자, 여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일기장 내용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2월 달에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연인 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다 하는 겁니다. 병원 치료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는 업무 스트레스와 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A씨가 특정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학교 입구에 이렇게 꽃다발을 갖다 놓고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올리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포스트잇 선생님에 대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못 봤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발견해서 빨리 신고해서 처리됐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등교할 때 보고 있었으면 어떨까 그 충격이. 트라우마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뉴델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합니다. 일기장 내용 입수했는데 2월 달에도 이런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금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악성 민원인지 개인 문제인지 그래서 조사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6학년생이 담임 교사를 마구 폭행해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수십 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자, 전치 3주 부상에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 고 교사 생활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 1,800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교권 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 A 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 B 군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SBS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이 B 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A 씨를 폭행한 바가 있는데 이후에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폭행은 A 씨가 상담 수업 대신에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이 B 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A 교사는 B 군이 걔 XX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기에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럼 때려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라고 경고하자 자, 더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A 씨는 20대에서 한 30대가량을 쉴새 없이 맞았다. 그러다가 바닥에 매다 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살아야겠다고 싶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자, 한 동료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는 아이도 봤고 깨진 거울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건 직후 이 A 교사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 라면 메시지가 오는데 갈수 없어 너무 미안하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더 이상 할수 없을 것 같다라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B군 측은 이 B군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된다. 아이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 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SBS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B군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A씨 교사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B군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교원조합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권 추락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이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 교원조합. 자,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에 대한 철저한 상황 파악을 하라. 무너진 교권을 다시 회복시켜라. 응?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게 바로 학생 인권조례다. 학생 인권조례. 이걸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자, 그렇게 여기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조는 보수 성향, 보수 뭐 좌파 떠나서 이건 좌파가 아닙니다. 이 단체가 그야말로 올바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의 바로 가르치겠다 하는 정교조의 반발에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와 해당 교육 측은 담임 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학생의 폭력적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부모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 그리고 인권조례,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닐까. 교권 추락,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교실 안에서 교사가 학생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맞아가지고, 교사가. 이거 곳곳에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다리에, 팔에 곳곳에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 자, 그런데 이 교사에게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울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 피해 학생들은 자, 선생님 많이 다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켜드리지 못해서 진짜 죄송해요. 안 아파야 돼요. 너무 힘드시면 우셔도 돼요.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폭행당한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보낸 메시지도. 자,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나 지금 인권, 이렇게 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기고만장하는, 그래서 교사를 마구 폭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만들어 놓은 교권 또 이 학교 파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